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것 또한 구독자분들의 진짜 많은 리퀘스트가 있던 곡인데 이 곡의 가사를 조금 이해하는 데는 저는 좀 시간이 걸렸어요. 구글 번역에 해석한 거를 또 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좀 한국에 계시는 몽골 구독자분들께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이 내용의 가사가 뭔지. 그래서 크로스 체크까지 하느라고 조금 늦었어요. 미국에 있는 몽골리안 래퍼로 알고 있는 비타미르의 매스위? 예, 이 곡을 들어볼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거 꼭 들어보라고 요청을 주셔가지고 가사가 정말 좋은 것 같긴 해요. 제가 해석을 해봤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에이시안 래퍼로 살면서 힘들었던 고충들?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요즘 많이 대두되는 인종차별이라든가 그리고 뭐 게로 같은 동네에서 이 스트릿 라이프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약간 그런 것들이랑 삶에서 얻어진 교훈 있죠.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잘 찾아봐라 뭐 이런 것들이라든가 그리고 뭐 에이시안이라고 약간 우리한테 위협을 한다면은 나는 너를 어떻게 해버릴 거다 유튜브에선 얘기를 하지 못하지만 약간 그런 느낌들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좀 담겨있는 가사인 것 같았어요. 어떻게 보면 옛날 90년대 래퍼들의 가사 있잖아요. 뭐 내가 이 게로에서 살아남는 방법 뭐 약간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마치 열거해 놓은 가사라고 해야 될까? 제가 맞게 해석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국에 계시는 몽골 구독자분들이 물어봐도 확실한 대답을 듣지는 못한 거라서 일단 제가 뭐 힙합을 오랫동안 듣고 그분들의 의견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마치 게로 라이프스타일이라고 해야 될까 약간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 곡을 들어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비타미르의 매스위입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Mongol어 발음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멈블랩처럼 살짝 들리기도 해요. 저는 래핑이 되게 유니크해. 오.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스트릿 라이프에 대해서 약간 그는 표현하고 있는 건지 몰라. 왠지 이런 비트였으면 랩도 왜 터프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약간 그런 편견이 있는데 이 래퍼는 되게 멈블랩처럼 부드럽게 플로우를 만드니까 좀 놀랐어. 플로우가 되게 매력적이야. 내가 알고 있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들리는 것 같아. 랩을 이렇게 디자인한다고 해야 되잖아요. 짜임새 있는 것 같아. 왜 트랩 래퍼들이 이렇게 플로우를 짤때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하는 구간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몽골어로 이렇게 들으니까 뭔가 색다르다 느낌이. 제가 예전에 몽골어는 프랑스어처럼 들릴 때가 있다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 아, 좋은데. 그냥 내 느낌이 맞다면 이 래퍼는 뭔가 미국 빈민가? 이런 데서 에이시안 혹은 에이시안 래퍼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는 그런 비디오인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또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저도 빈민가 출신이에요, 한국에서. 왜냐면 경기도 안양이라는 곳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살아왔거든요. 지금은 다른 곳에 있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안양의 어떤 동네에 살았는데, 그 동네는 안양에서 가장 못 사는 사람들만 사는 최고의 빈민가였어요. 옆에는 고아들이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고아원이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그 동네에서 성장하는 사람들, 성장하는 어린 사람들이 점점 깡패가 되어가는 것도 많이 봤었고, 그러니까 안 좋은 길로 들어서는 것도 많이 봤었고, 그리고 초등학생이었지만 같은 학년에 나보다 두 살 많은 형과 같은 학년이었을 때도 있었고, 그리고 뭐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초등학교 생활인데도 꽤 거친 모습들을 전 많이 봤어요. 유튜브에서 말하기에는 좀 너무 좀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것들도 있고, 그래서 제 삶이 그렇게 힘들었던 삶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살던 집이 그 빈민가 안에 있었는데, 저의 가족의 삶은 뭐 가난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제 주위에는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지. 저는 그런 걸 옆에서 지켜봐야 됐었어요. 미국의 빈민가의 삶과 한국의 빈민가의 삶은 방식 자체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굉장히 삶이 힘들고 뭔가 하루하루 사는 게 되게 짜증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마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되게 좀 우울한 비트를 들으면 왠지 저는 왜 이렇게 터프하고 러프하게 랩을 할 것 같은 래퍼들의 플로우들이 생각이 나는데, 이분은 되게 플로우가 부드럽고 좀 제가 들어보지 못한 플로우를 들은 것 같아가지고 되게 유니크했어요. 그냥 가사를 이해하지 못해도 플로우를 듣는 재미가 저는 좀 있었던 곡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